오늘 저녁 반찬으로 계란말이 나야겠다. 근데 아니, 큰일 났네. 계란이 한 개밖에 없는데 계란말이 하려면 달걀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어차피 계란은 사야 되고 하니까 마트 가서 계란 좀 사와야겠다. 아유 귀찮아. 계란 사세요. 지금 시간 달걀 있어요. 하나당 5,000원. 싱싱한 달걀이 하나에 5,000원. 뭐야, 계란은 여기서 팔잖아. 굳이 마트까지 갈 필요가 없네. 아주머니, 싱싱한 달걀 있어요. 하나 사가세요. 아니, 근데 하나당 5,000원이면 왜 이렇게 비싸지?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농장에서 직접 네 받아온 거라서 싱싱한 호박했습니다. 안 그래도 계란 살라고 했는데 집 앞에서 파니까 뭐 좋긴 좋네요. 근데 이 달걀은 뭔가 다르게 생겼는데? 금색이야, 금색. 이거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농장에서 발견된 아주 큰 알입니다. 아무래도 타조알 같은데요. 타조알? 네네네. 타조알. 타조알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계란이랑 비슷한 건가? 야, 그거는 아주 커가지고 한 온 가족이 다 나눠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당 5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5만 원이요? 5만 원 너무 비싼데. 그러면 저 이거 살게요. 손님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좀 부족하니까 만 원 하고 4만 원은 나중에 외상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런 거 어딨어. 아유, 뭔 놈의 계란이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무거워. 여기다가 올려놓고. 아유, 저 계란이 저렇게 크니까 이따가 저녁에는 계란 걱정이 없겠구만. 저걸로 계란말이도 해먹고 계란후라이도 해먹고 오늘 아주 그냥 계란 진수성찬을 차려야겠어. 아, 근데 벌써 요리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니까 위층 가서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조금 누워있다 와야겠다. 자자자자 새아줌 빨리 들어와. 오늘 엄마가 엄청 맛있는 계란후라이 해준다 했단 말이야. 빨리 들어와. 맹구 거실로 들어갔대. 계란후라이 좋아하지? 응? 맹구 계란 너무 좋아한대. 근데 엄마가 거실 없네? 뭐지? 이거 계란인가? 계란 왜 이렇게 커? 어디에 얼굴만한데? 원래 이런가? 계란 엄청 크다. 맞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맹구야, 너 병아리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그 쓰레기 진돌이 눈대지 않는 건가? 쓰레기 진돌이면 깨지거든. 이렇게 자꾸가 안 맞으면 예쁜 병아리가 태어났거든. 신기하다. 나 지금 한번 키워볼래. 몰랐지? 지금 한번 키워봐야지. 근데 이런 데서 한다고 태어날 리가 있어? 뭐 이렇게. 뭐해? 왜 움직여 이거? 진짜 보안다. 뭐야 이거? 왜 움직여? 왜 돌아가 이거? 왜? 왜? 보안다. 와, 천천히 돌아간다. 이게 뭐야? 이상해. 알이 터졌다. 오늘! 이상한 병아리다! 왜 그래? 인형 잃어버렸어 또? 아니 엄마 거실에 있다. 엄청 큰 알 있잖아. 계란. 거기서 공룡이 나왔다고. 공룡이 나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 계란 깨가지고 엄마한테 급하게 변명하는 거지요?
아니야, 진짜라니까. 진짜 공룡이겠어. 진짜 진짜라고.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공룡놀이를 했나. 아유, 내려가봐야겠네. 공룡. 아이, 뭐가 있다는 거야. 아, 빨리 와. 너무 무섭다. 아, 계란은 어디 갔? 저 뭐야, 무슨 도마뱀? 도마뱀을 아니네? 공룡이라니까, 공룡. 아, 요리야, 위험해. 빨리 일로 와. 저게 고르는 소리야. 엄마. 어? 이 공룡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배가 고프다고? 응. 그럼 뭘 먹어야겠네? 오! 얘 날 먹으려 그러네. 얘 아주 그냥 죽으려고. 오, 맹구 이거 공룡 이거 먹이 주는 거 안다. 응? 뭔데? 이거 그 책에서 봤다. 그 공룡은 그 육지 공룡은 그 돼지 좋아한다고 했다. 고기 좋아한다고 했다. 응, 그치. 고기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아끼는 돼지 저금통을 줘야겠다. 아, 뭐야! 돼지 저금통을 먹을 수가 없잖아! 삼겹살이랑 돼지 저금통이 똑같냐, 이 바보 멍청이 맹구야! 어, 그러면 트로피는 안 돼? 안 돼! 돼지 트로피도 아... 저금통도 안 돼! 무조건 돼지 고기여야 된다고! 어? 아유, 맹구야, 이거 어지른 거 치워!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지? 아유, 뭔 일이야? 그러면 아줌마네 집에 고기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줘볼까? 에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야, 진짜! 집에서 나도 못 먹는 고기를 제가 다 먹었어. 그러게, 엄마도 먹고 싶었는데. 오잉. 아이고, 오늘도 퇴근을 한 잉여맨 씨. 오늘도 부장님한테 혼나고 말았다. 아, 빨리 집에 가서 날 달래줄 우리 딸과 우리 여보를 봐야 겠는데 날 달래줄 공룡이 있네. 비키야. 여보, 요루야, 맹구도 있네. 야, 저거는 뭐냐? 저건 뭐야, 공룡인가? 내가 잘못 보는 건가? 도마뱀 아닌가? 저거 뭐야, 여보, 저거 뭐냐고? 어? 아니, 저거. 나도 도마뱀인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까 공룡이더라고, 여보. 공룡이라고, 저게? 우리 집에 왜 공룡이 있냐, 근데? 어? 아니, 그게, 어?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요 근처에서 계란 큰 거 하나 사와가지고 저 위에 올려놨는데 애들이 뭐 어떻게 했는지, 그게 뭐 부활을 해서 공룡이 나왔대. 뀨까까? 잠깐만. 나를 오늘 달래줄 공룡? 그렇다는 건 내가 회사를 때려칠 수 있다는 건가? 여보,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이, 무슨 내가 오늘 집에 오다가 부장님한테 혼나버렸거든. 응? 응. 저 공룡을 키워가지고 내가 떼부자가 되는 건 어때? 그러니까 저 공룡을 키워가지고 맛있게 먹자는 소린가? 아니 먹을 거밖에 모르나 이 양반이. 아니 공룡을 키워가지고 TV에다가 출연시키면 우린 떼돈을 벌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래. 그럼 요루루한테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그치? 장난감? 그래! 진짜? 그럼. 그리고 맹구는, 맹구는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오케이. 그러면은,
네, 공룡 안으로 들어가. 저 이렇게 해서 철창으로 다 마무리 나오네. 여보, 여기서 이제 공룡을 키워서 어? 우리가 어? TV 방송에 출연시키는 거지. 어때? 어... 좋긴 좋다, 좋아. 이거를 조금만 키워가지고 TV쇼에다가 내가 이렇게 말할게. 우리 집에 공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 사람들이 막 기자들이 몰릴 거 아니야? 그때 TV쇼에 나가서 우리가 떼돈을 버는 거야. 어때, 여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명품백도 살 수 있겠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 내일부터 출근 안 합니다. 공룡 사육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쏟아붓겠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그리고 맹구는 어디 가도 소문 내지 말겠지?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맹구는 집에 가고, 동네 사람들! 어쨌든 이 공룡을 키워서 우리가 떼돈을 벌자고, 알겠지? 가자, 가자, 가자. 야, 이거 회사도 때려칠 수 있고, 이거 무슨 이득이야, 이거? 어? 우리 집에 공룡이 들어오다니. 아, 아이고. 아휴, 저 공룡을 키운 지 벌써 10일째야. 저 노랫소리만 지금 내 귀에서 계속 맴돈다고. 도대체 저 노래가 뭐길래? 여보, 저 노랫소리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노래가 들린다니까. 밖에 있을 때도 들려. 알았어, 일단은 저 공룡을 10일째 키웠는데 어떻게 저 공룡이 뭔지 내가 네이버에 검색해도 저런 공룡은 없었어. 오, 저 숭숙한 얼굴을 봐. 계속 노래만 부른다고. 저게 도대체 무슨 공룡이야? 이상하게 자랐단 말이야. 뭐지? 야, 이게 먹을 거다.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오, 가까이 좀 가. 도대체 저 공룡이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잘하는 거야? 계속 저 노랫소리가 내 귀에 맴돈단 말이야. 저 공룡은 도대체 뭐지? 여보! 여보가 왜 우리 방이 없지? 여보! 진짜 미치겠네? 우리 딸한테 빨리 가봐야겠다. 저 공룡을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 미쳤어. 여보도 흥겹게 춤을 추면 되냐? 이 노래는 미쳤다고. 누구세요? 누가 왔는데? 엄마이. 엄마야? 엄마였던 거야? 어머이. 아들이. 집이. 집가이. 빠이. 빠이. 도대체 저 노래가 도대체 뭐야? 저 공룡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고. 어쨌든 이상한 공룡이 엄마가 와서 데리고 갔어. 다행이야. 근데 왜 저 노래가 계속 내 귀에서 맴돌지?